좋은 가만히 있자니. 아무리 유명한 복서여도 이거를 매일 버텨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젠 그 누가 뭐라 해도 꺾이지 않아. 난 지켜봐줘.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아직 놀라긴 일러요. 그만하세요. 위험해요. 괜찮으세요? 아, 예, 괜찮아요. 소화도 잘 되고 가슴 이런데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목 같은 경우 뭉친 근육 풀어주고 한번 시작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하거든요. 보여드려야지. 시작! 아름답다 누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할까. 제발 그만해. 고마워. 예. 아유. 네, 좀 기지개 스트레칭도 좀 해주고. 우와. 네. 땀이 많이 나요. 한 시간에 3,600초니까 만 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죠. 비슷하게 하는 운동이 따로 있거든요. 메디슨볼이라고. 3분씩이니까 3분 동안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이거 한 시간. 이게 맞는데도 요령이 있거든요. 맞기 직전에 이렇게 호흡을 내뱉으면 덜 아프고 버틸 수 있는데 목젖에 딱 걸리는 순간 이건 좀 아닌데. 아무리 유명한 복서여도 이거를 매일 버텨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괜찮아. 안전하고 아령을 들 때만 힘을 주고 놀 때는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내 몸이 아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배에 힘을 줘서 필요 이상 충격을 줄여줘야 해요. 제가 10년 전에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갔어요. 달리기도 해보고 뭐 병원에서 좋다는 약 이런 것도 먹어보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. 어? 저거 뭐야? 나온다. 나왔다!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더라고요. 이제 왜 얘를 이제 발견했을까? 선생님, 우리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? 참을 가격하다 보니까 장이 자극이 돼가지고 대변이 나오는 거를 이 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틀린 것 같아요.
이런 데가 이제 칼슘 침착 때문에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거거든요. 혈관에도 자꾸 손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됐다가 회복됐다 이런 거 반복하다 보면 원래 동맥경화도나 이런 거 심해지거든요. 그리고 지금 아버님 행동들은 전혀 아버님 몸에 도움이 안 됐다고 봐요. 그래서 당연히 좀 다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. 충격이네요. 아령 운동은 치우고 다른 운동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아가겠습니다. 나오니까 좋네. 식습관도 고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해서 몸짱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고 드릴게요. 자신 있으세요? 아 그럼요. 5년 정도 있다가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. 진짜 약속해요. 약속? 네.